고민형 모양은 안 바뀌었겠죠? 띠용.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니 시간입니다. 그래니, 오늘은 말이죠, 정말 또 특별한 모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니 발디 모드예요. 아니, 그래니 발디 모드라뇨? 그러면 할머니가 아우, 아이. 하면서 쫓아오는 겁니까? 정말 기대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는 진짜 이제 이 정도면 그래니 집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띠용! 집 모양 왜 이래? 아니, 벽지부터 이거 줄넘기 소녀로 가득 차 있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군요.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오늘 발디 할머니의 눈을 피해 또 탈출을 해보자고요. 뭐였어요, 방금? 할머니 상태 왜 저래? 아, 이거 제가 상상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닌데? 어이씨. 아!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니, 저게 발디라고? 아, 근데 뭔가 그냥 초록색 괴물 같은데요? 프라블럼 1. 잠깐, 그러면 여기 뭐, 샤이니 코아로도 있나? 아, 발디 할머니가 아니고 뭔가 할머니 옷에 보니까 발디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할머니가 발디 사생 팬인가 봐요. 아니, 이거 뭐, 삐에요로야? 아니, 저게 뭐, 모양으로 봐서는 발디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상해요. 그냥 삐에로 같아. 문 닫고. 우와! Right now, 얼른 온다. 그렇다면. 아! 잠겼어, 왜! 아, 할머니 굉장히 용의주도하군요. 지하실의 상태가? 자, 그러면은 죽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가볍게 한번 탈출을 해보자고요. 초반에 멜론. 야, 이거 멜론 모양은 또왜 이래? 자,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오오오오. 세이프 키. 고민형 모양은 안 바뀌었겠죠? 띠용. 와! 야, 이거 줄넘기 소녀가 쓰던 고민형인가 보네요. 아니, 저 이거 고민형 모습까지 바뀐 건 처음 봐요. 야, 이거 뭐 아주 제대로 바꿔놨구만. 아니, 거기다 쓸데없이 이런 문양을. 언제 오셨어요? 아씨, 이렇게 기뜸이나 좀 해주시지. 할머니가 진짜 발디라기보다는 발디 사생팬이에요. 어? 발디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옷도 초록색으로 입고. 아니, 발디쌤 원래 대머리잖아요. 머리가 조금 있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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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그 지하실에 뭔가 애기들이 노는 그런 방인 것 같네요. 자, 저는 오늘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언제 왔어요? 좀 인기 척좀 하고 오세요, 진짜. 세이프 키로 문 열고, 웨폰 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이거 모양이 다 바뀐 거 보니까 석궁 키도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어허! 빨강 석궁이라. 자, 보내줍시다, 할머니. 뿅! Oh my God. 발디 사생팬 맞아, 이거. 무서워, 광대야, 광대. 아, 진짜 발디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 같아요, 진짜. 징그러워. 나와봐, 나와, 나와, 나와. 일단 아이템들 조금 확인해 보고요. 자, 드라이버로 맞춰서 준비하시고 써세요. 드라이버. 할머니가 발디 게임을 너무 재밌게 즐겼나 봐요. 이렇게 온 집안 자체를 와! 차고 꼬라지 왜 이래? 오, 플레이하우스 키도 여기 있고. 아, 할머니가 냄새 맡았을 텐데, 분명히. 우와! 나와! 아, 어휴, 위험했다.
여기는 뭔가 새로운 던전 입구 같은 그런 기분 드는데요. 과연 위에 마당은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얼씨구, 얼씨구, 아주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셨네. 할머니랑 여기 축구 한판 해도 되겠는데요? 자, 올려라, 올려라, 올려, 올려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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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망치, 오케이. 좋아. 문 열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점프. 바로 지나가면서 여기 내려주고 부셔주고 부숴주고 그 다음에 3층 3층. 어, 3층 어떻게 돼 있을까? 야! 너무 발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여기 놔주고. 아우! 따! 아니 이 게임을 해도 해도 놀라는 게 똑같냐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못 먹었던 저거 수박 먹으러 갑시다. 수박, 수박아, 일로와. 야, 오케이. 먹고. 헤이,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준비하시고 써세요. 어, 패드락키. 잡. 열어. 문 열어. 잠깐만, 이거 샷건 거의 다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그렇다면 샷건 만들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시원하게 한방 먹여줍시다. 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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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오면 온다고 말 좀 해주세요! 나가, 나가. 크로스보우. 아우! 후! 위험했어, 위험했어. 에라이, 이거나. 에라이. 아, 근데 이거 그게 어디 갔죠? 그 자르는 게 안 보이네. 니뽀가 안 보여요. 뭔가 아이템이 하나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일단 샷건부터 한번 만들어 갑시다. 오케이, 샷건 완성! 장전하시고. 오, 이거 뭐 황금 샷건이네요 이거는. 이걸로 할머니를 편안하게 잠재워 드립시다. 안녕하세요, 안만 받으세요. 이거 니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허, 바로 들어가서 주무세요. 설마 여기 있나? 띠용. 소름 돋네. 진짜 여기 있네. 어이구, 어이구. 헤드샷, 엄마! 살살 넘어가야 돼.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어우. 어우, 짜릿해. 자, 내려가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석 하고 잘라주고요. 어머니가 발디팬인 거는 관심 없고요. 저는 이제 나갈 겁니다. 재미 볼 거 다 봤거든요. 어, 이제 다 왔어요, 진짜. 어, 저기 장난감집 가가지고 마스터키만 얻으면 되거든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 마스터키! 두둥! 자, 마스터키 가는 길에다 떨궈주고 코드키로 먹으러 갑시다. 여기다가 떨궈주고. 엄마, 잠깐만, 나 망했다, 망했다. 어? 어? 할머니가 오다가 말았어. 오다 말긴. 야, 5일차야! 아니, 이거, 아니, 못 나가면 말 안 되는데, 이거? 아, 하필 코드가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아! 아, 안 돼! 저의 잠깐의 안일함 때문에 클리어를 못해버렸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레니 발디 모드 한번 즐겨봤습니다. 아, 좀 어렵게 클리어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볼 거는 다 본 것 같아요. 엔딩신도 두 가지 다 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발디 모드에서는 슬렌더맨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